비결이 좀 있으시다고요?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. 근데 내 자신으로 그런 것 같아. 그다음에 일찍 술을 안 했단 말이에요. 아, 술을 못 드시는구나. 그다음에 담배는 82년도에 끊었어요. 이야.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내 어머니 체질이 좀 타고난 것 같아. 우리 어머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. 아, 건강하시구나. 어머니 쪽을 내가 타고난 것 같아.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. 술, 담배 안 하시고 이렇게 또 건강관리 평소에 잘 하십니다. 그 신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좀 그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관리에 잘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. 아, 술, 담배 그러면 선생님도 안 하세요? 아, 난 술은 좋아해요. 제 얘기가 섭섭하셨나 봐요. 나 술은 좋아하신다고. 선생님 반주를 좋아하시는 거죠? 반주. 뭐 어울려서 마시는 것도 좋아. 근데 내가 좋으니까. 아, 그렇죠. 예. 근데 그 다음 얘기 들어야 돼.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? 그렇게 들어도 예. 든든할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있다. 뭡니까? 뭐요? 아, 나름대로 이제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예. 그 걷기를 해요. 아. 땀이 이제 촉촉하게 날 정도로. 20시간. 20시간 정도를 걷기를 하신다고. 하루 평균 3시간 정도.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. 예. 그럼요. 예. 아예 안 걷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. 신선이처럼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보완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죠. 또 술을 또 기분 좋게 드시니까, 그죠? 그렇죠. 예. 그래. 예. 아버지 술 얘기만 하시면 이게 여기까지 미치겠다. 넌 내 얘기 아닌데, 너. 이제 나는 술집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제일 즐거워. 맞아요. 아.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네. 기분 나쁜 사람하고 대작을 안 해요. 아, 맞아요. 중요합니다. 그 좋은 시간에 네. 술 마시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죠. 아, 그러니까요. 즐겁게 마시죠. 아니, 그 최수빈 씨가 좀 신구 선생님들 술 드시는 걸 보신 적 있다고? 네, 술을 자주 마셨는데 되게 제가 놀랐던 건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뵙고 중국집이었나요, 거기가? 중국집을 갔는데 음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. 네. 근데 그 고량주를 단무지만 드시면서 거의 네다섯 잔을 드셨어요. 그 저 고량주, 저 술은 잘 모릅니다만 한 4, 50분 엄청나지 않습니까, 그 고량주? 저는 술잔이 앞에 있으면 그 참지를 못해요. 야, 독준들. 근데 선생님 진짜 술 얘기하실 때 막 진짜 되게 해맑게 웃으시는데. 아, 지금 술 얘기만 하고 이렇게. 너무 막 진짜 같이 웃게 되고.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. 예. 바로 전에 불쌍하게 생각하네요. 아, 네. 딱해 보여요. 예? 딱해 보여요. 왜냐면 아니, 여기 저희 두 분들도 예. 술을 안 드세요. 저도 술을 못 해가지고. 저는 좋아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늘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.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. 나는 인생에 인생을 잘 모른다. 아, 인생의 맛을 잘 모른다. 네. 저는 술 참 좋아합니다, 술. 아, 예. 나중에 한번 진짜 모시고 싶을 정도로. 저녁 때 먹고 나오고 같이 있으면 날 보고 빨리 가라고 그래. 네. 여기서 네. 술맛 떨어지네. 맞아요. 저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. 여기 있으면 술맛 떨어진다고. 어쩜. 야, 그러니까. 술 못 먹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. 네. 야, 너 이제 가라. 네.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같이 좀 취해야 좋은데. 네. 저는 같이 회식할 때 저만 혼자 취하니까. 네. 맨날 자기야, 엉망진창이다. 집에 가라. 저 이제 술 드시고 싶은데. 하고 안 취하니까. 아, 참.